자. 아이, 괜히 한 번에 바꿨어야 되는데. 자, 다 공격 한 놈만 먼저 죽여. 이거의 전 그 이 전투의 기본 전술은 무조건 빨리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집중 공격해서 집중 공격할수록 측면 공격 뭐 이런 게 붙어버리니까. 이게 그 집중 공격이 강하네. 소환자가 죽으면 소환수도 소환수도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Indeed. 내가 소환수였구만. 기다려도 물은 그대로고요. 뭔가 아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뭐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가 봐. 한 번만 더 기다려볼까? 일단 완료가 됐고요. 저게 끝인가? 아 숨 못 쏠 길도 있구나. 근데 아까 잘 필요가 없었네. 계속 비오네. 비가 끝이 생각을 안 합니다. 아, 뭐 또 공격한대. 아, 다. 혹시 모르니까. 드루이드 한번 데리고 와보죠. 드루이드는 이제 자연 변화에 대한 마법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에 대해서 알 수도 있죠. 한 명을 빼고 일단 드루이드를 데리고 와보죠. 나 저놈의 그 정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단 말이야. 여기가 또 정산되는 것 같진 않고. 계속 지불되지 않음으로 되는 건가? 저게 분명히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내가 모르거나 그런 걸 텐데. 야, 어, 다 복구했구나, 진짜. 코랭키님, 어서오세요. 1, 2, 3. 1, 2, 3, 4, 5, 6. 근데 돈을 여기다 넣을 수 있나? 못 넣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동료들은 다 어디 갔냐? 성 안에 들어가 있나? 여기 있네. 알로스는 여기 있고. 일단 As a peripatetic loner, I'm not privy to the latest news. We can speak enough. 일단 쟤를 어 넣고요. 얘 해고하고 얘 넣고 어 뭐야? 해고
하려고 하고 넣고. 야? Yeah, need something? 이거 마법책 있냐? 없네요. 취약한 공기요. 영혼 전환 스텔가요? Oh. 일단 드로이드의 성능을 좀 보도록 하죠. 아니 뭐 여기까지 왔어. 하나 센 넷. 성 와이드웬의 동료? 경미한 부상? 부상을 왜 얻지? 왜 중대한 부상 왜? 자 일단 보죠. 아 일단 도둑 마법사를 원샷하고요. 얘는 마법을 써보는데 마법 존나 올랐네. 야수결 때리기 동물 연옥이죠? 춤추는 번개. 뭐 볼튼가 본데? 자연의 표시 회피 반응신경 감소 됐고 자연의 활력 최대 지구력이 증가. 태양광선 실명상태 확률이죠. 근데 발톱의 범위 대기 데미지 덩굴 허목가시나무. 이거 괜찮다. 겨울바람 동결되면 이것도 괜찮고. 근데 저거는 지속이 아닌 것 같고. 사냥의 맛. 아 야성 그 야생 뭐 그 보너스를 추가해준다는 것 같네요 무기에다가. 아니군요. 추가 데미지를 주는 거구나. 데미지 감소, 뭐 방어 죽이고, 벌레 때. 이게 되게 범위가 얕네. 야수제어. 뭐 이거는 마비 상태? 동물들 마비고. 불의 거. 근접 뭐 불검 소환하는 거죠. 하프 플랫 소환. 아 블라이트를 소환하는 거구나. 혹서 화염 폭발 소각 데미지 눈보라 이것도 그건 아니고 지속은 아니야. 쌍둥이 돌. 어우 이게 뭐야 이거 신기한데? 범위가 수사수맷불 그 한 명 공격 데미지인 것 같고요. 전염병 창고. 역푸. 아 이거 아까 내가 당했던 거지. 독소 정원. 해독하는 걸 들고 자연의 위안. 빠른 재생 효과. 들끓는 구더기. 이것도. 걸리면 지속적인 독 같은 역할이겠죠? 이거 우리 편한테도 걸 수 있는 건가 보네? 거친
찔레던 물. 뒤오는 파도. 달빛 새. 네, 방어 보너스의 재생. 재생 부분이 많구나. 동결 데미지. 지속 데미지를 가지고 있는 블라이트 소화. 그 소환도 할 수 있고요. 쓰러진 상태. 이것도 한 명한테만. 오, 이거 괜찮다. 파이어볼 비슷한 건데 쓰러짐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게 한다고? 대신 악원도 맞는 거네요. 자, 일단 아, 이거 범위가 너무 애매한데? 너 뭔가? 얘는? 아, 마법이나 보긴 하자. 꽝! 오! 하라비아스. 이 두 번 스침, 세 번 히트, 한 번 치명탈. 정확하게는 안 나오네. 데미지 얼마 줬다 이런 건. 정만 딱 쓰기 좀 어렵다. 맨 처음부터 이게 가느다란 번개. 어, 이건 정만 맞네.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만 맞아요. 오, 데미지로 근데 들어간 거야? 데미지 겁나 조금 들어간 거 같은데? 죽어라, 죽어라. 혹시 우리 편 누구 죽은 건 아니겠지? 뭔가 허망한데? 소박하다고? 야, 씨, 거의 다 모든 걸 만들었는데? 야영 장비 하나 정도 사고요. 저거나 한번 빨리 풀어보고 싶은데 밑에 물 이상한 거 이거 어떻게 지불이 더 지불하지? 고양인들이 고용인들의 정산일입니다. 지금이 0이야. 이해가 안 가고 있어. 어, 광장 건설이 완료됐대요. 이제 하나만 더 하면은 모든 게 완료가 되는구나. 아자. 완벽하게 완료가 되지? 모든 걸 다 완료하지, 이러면?
그건 그렇고. 이거 드로이드가 이제 있으니까 있어도 뭐 똑같잖아. Need something? Wordy, yield on sound. 이런 걸 좀 써볼까? 오, 뭔지 모르겠지만. 아. 과연 뭘까? 니2164님 어서오세요. 분명 아까 그거고요. 호호. 뭔가 비를 멈추고 뭔가 할 수 있는 도구나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녁이 되건 뭐가 되건 다 똑같아. 예, 드로이드가 있다고 해서 그건 별로 하지 않는군요. 팔라딘을 바꾸고, 예, 그거는 나중에 또 하자. 왜? 바꾸고. Yes. 동료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드루이드는 일단 마법을 따로 또 한번 설명을 쭉 봐야 될 것 같아. 내가 쓰려면 웬만해서는 이게 마법 설명 읽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시간 내가 Adele, 동영상을 따로 편집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The world has not given your kind much reason to hope. You get to a certain point, you realize you got two options. You can go mad with grief and tear out all your hair and check yourself into the sanitarium. Or you can wait for better days. Well, feathers in my case. But I understand your point. 일단, 기다리는 사람이었나? 누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카울슨 남자, 카울슨 드워프, 다 카울 썼네? 얘인 것 같은데 왠지? 반가워. 나도 반가? 여기서 뭐하고 있었니? 마을에서 마을 별로 모르겠는데? 어떤 마을? 뭐가? 살인마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여자? 그녀가 여기 있단 말씀이십니까? 그 여자 마을에 숨어있대. 왠지 이 여자도 내 동료가 될 것 같은 느낌이야. 니플에 실연의 기사다? 일단 내가 가 뭐 들어가서 데리고 나올게.
정의 사도잖아. 할 일 없는 전이 정의 사도잖아. 심부름꾼. 얘가 살인마라고 하긴 하는데 디파이어스 아니면 아까 내가 떠나온 그 막 그 큰 마을이죠. 그런 게 있었나? 새로운 임무 고양이였지. 예, 마이너 퀘스트군요. 마이너 퀘스트였잖아. 그럼 내 동료가 아니야. 동료라면 최소한 서브급 퀘스트에 떠야 되거든. 그니까 아니야. 베라스의 신전. 신전 쪽에 슬퍼하는 어머니. 슬퍼하는 어머니라고 딱 뜨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뭔가 뭔가 가서 봐야 되는 그런 건데? 엘프 영예? 에일리스 아가씨. 여기 되게 퀘스트가 많다. 얘는 또 실종 상태야. 아니, 범죄자의 도시야. 주인공이 안 가면 뭐, 여긴 범죄자의 도시야, 범죄자의 도시. 연쇄살인마가 돌아다니고, 납치범이 돌아다니고. 여기 집도 몇 개 없구만. 한, 집 한 네 개, 다섯, 한 여섯 개, 있나? 슬퍼하는 어머니. 얘 왠지 동료야, 그지? 이제 동료인 것 같으니까 저장하고요. Following your lead. 퀘스트가 신앙의 파편 에데일 거고 지하의 주인. 이건 서브 그냥 서브 퀘스트고. 기나긴 사냥. 그러면 정리. 다섯 태양의 아이, 핏빛 유산. 얘 누구 거냐? 흘러간 세월. 제 카나 거가. 니아 카나께 어떤 거지? 카나를 빼고 쟤를 좀 왔다갔다 하기 귀찮아가지고 카나가 왠지 다 한 거 같거든? 이거는 사가니 거고. 두 개 마음은 개 거고. 그래요? 아, 여깄네. 흘러간 세월. 얘도 다 했네요. 카나도. Yes.
저장하고요. 일단 보호의 반지도 화용구의 목걸이도 텐트가 좀 더 해보고는 싶었는데 응? 실례합니다만 갑자기 야채 꼭지를 떼어냈는데 채소 소치 보이지도 않아. 안 배틀 짜고 있다가 뭔가 흐릿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요. 영혼의 요람. 은색과 검은색이 머리카락을 둘 다 소유하고 있네. 뭔가 얘는 뭔가 현실을 왜곡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